네, 안녕하세요. 초활용 단어의 우리 귀여운 어린이 회원 여러분. 오늘의 재밌는 1분 썰. 자, 제가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을 쭉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. 유재석 씨하고, 자, 일본 사람이지만 이치로하고, 그리고 우리의 호날두 형하고, 요 세 사람.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? 요 세 사람의 공통점. 관리의 달인이죠. 관리의 달인. 유재석 씨는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지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 옛날에 수유리 출신으로 많이 놀았잖아요. 그랬으면은 이제 최고의 자리, 돈 있겠다, 명예 있겠다, 뭐, 어? 부족할 게 없잖아. 그럼 또 놀고 싶을 텐데, 야, 그거, 어? 자기 관리하면서, 선행하면서, 또 방송이 그렇게 많은데 쉬는 날에는 무조건 침 맞으러 가고 운동하고, 그러니까 쉬는 날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, 그것도 무려 10년이나 꾸준하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. 이치로도 전무후무하죠. 뭐 일본에서의 최고였고 미국에서 다시 최고였죠. 통산 안타가 뭐 지금 몇천 개야. 이치로 같은 경우도 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예전에 얘기했었죠. 뭐 오니기리만 먹는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헬스 트레이닝 기구가 있다든지 자기 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에 스트레칭, 자기가 개발한 스트레칭을 매번 똑같이, 그러니까 야구 타석에 들어섰을 때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야구 이거 그 있잖아요. 딱 이게 사무라이처럼 그런 어떤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자기 그 훈련장에 가면은 자기가 이제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일찍 가가지고 뭐 스트레칭하고 뭐하고 딱딱 하는 그 정해진 의식이 있대요. 자기 몸을 더 유연하게 해서 부상을 안 당하게 하려고. 야, 관리에 대단하죠. 호날두도 지금 최고, 이 사람 목표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, 그리고 그 최고를 유지하는 것,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. 목표가 아주 뚜렷하죠.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몸짱이잖아요. 몸짱. 몸 대단하잖아요. 그리고 생선 같은 거 많이 먹는다 그래요. 어떤 식단이나 뭐 자기관리 철저하게 하겠죠. 자, 최고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리에 철저하다는 거예요. 유혹에 뭐 빠질만도 한데 뭐 호날두 좀 놀지. 호날두는. 자, 아무튼 오늘의 1분 썰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자기관리 철저하게 한번 해보세요.